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시민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덮겠냐 이야기예요. 이거는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는 거죠. 박영수가 누구하고 친분이 있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아름아름으로 자기들끼리 알 때만 괜찮은데 이게 세상에 다 공론화돼버린 겁니다. 공론화되고 나면 그때는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론화가 안 되면 그냥 예 그냥 끼리끼리 해서 그냥 쑥닥쑥닥해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공론화가 되고 나면 그걸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국 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관련 대장동 비리도 이재명 씨가 뭐 검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주구장창 외치지만 검찰인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다시다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다 알려진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소위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압도적인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거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 버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2200명 정도가 1시간 정도 참여해가지고 설문조사 문항이 대단히 여러분들 냉정합니다. 검찰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조준 중앙일보 3월 16일자 50억 클럽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물었습니다. 2200여 명이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덮을 것이다. 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2%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시중의 민심을 잘 이해하고 정도대로 매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도대로 정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 정도를 걷는 거가 이렇게 국민들이 90% 정도가 아까 여러분 98% 정도는 실체를 다 아는 거고 90% 정도가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수사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인님은 50억 클럽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누가 감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북풍님은 50억 수사를 해야 나머지도 풀립니다. 김명수는 뭐 이거는 예 저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호주님입니다. 이게 저는 정확하게 공감을 표현하거든요. 어떤 수로 막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참님은 너무너무 늦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법치 공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말로 법치가 아니고 행동을 보여야 되니까 저는 이 문제를 덮기에는 너무 늦었고 덮는 순간 너무나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정략적으로 특검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 막기가 힘들다 이야기. 왜 이렇게 여러분들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렇게 또 유야무야되게 특검 법안이 나오도록 만들었냐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우둔하냐야.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측이나 정의당 측에서 특검 법안이 안 나왔으면 그냥 깔아뭉갤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야. 뭐든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